우승 상금 60만 위안, 중국 돈 60만 위안이 걸려 있는 TWTV 12강에서 8강 진입전. 근데 이 바둑이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만났습니다. 원성진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이에요. 원성진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은 작년 셀트리온 우승팀의 주역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주장, 원성진 구단이 2장으로 신진서 구단도 물론 잘 뒀습니다만 원성진 구단이 작년에 퍼펙트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우승을 결정지었고 올해도 같은 팀 주장 2장으로 같이 활약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TWTV의 12강, 8강 진입전에서 둘이 딱 만났습니다. 이 TWTV의 대회는 예후 사이트에서 평소에 뒀던 대국 양으로 순위를 매겨갖고 대국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첨하는 게 아니에요. 대진표 추첨이 아니라 역대였던 거에 순위별로 탁탁탁탁 매겨서 착착 매칭을 시키는데 공교롭게도 딱 만났습니다. 이거 국제대회가 아니라 온라인 대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뭐할수 없죠. 동족 상잔의 비극처럼 같은 팀 선수들끼리 대결하게 됐습니다. 자, 바둑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신진서 구단의 100번, 원성진 구단의 흑번인데요. 신진서 구단하고 원성진 구단은 어저께 KB 바둑리그 대국이 있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겼고, 원성진 구단은 그동안 3시즌에 걸쳐서 23연승을 하다가 어저께 변상일 구단한테 반집을 지면서 연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약간의 아픔이 있죠. 또 반면에 신진서 구단은 어저께 이기고 오늘 낮에 또 KBS 바둑왕전 결승 2국을 박정환 구단하고 뒀습니다. 저번에 1국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2국도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만약 2국 쳤으면 3국까지 둬서 오늘 하루에 두판 두고 또 저녁에 이걸 둬야 될 정도로 빡빡한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이 바둑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진행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예, 전에 뒀던 탄샤오 구단하고 바둑에서도 비슷하게 뒀었는데 이렇게 소모끼리 이렇게 돌아가는 풍차 돌리기식으로 이렇게 두는 이런 게 최근 신진서 구단이 좀 즐겨 두는 것 같습니다. 100번으로요. 이렇게 두고 한 군데 지금 여기만 백이 소목으로 받았고 나머진 다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벌리고 여기까지는 뭐다한 판의 바둑이에요. 뭐 특별히 뭐 이상하고 잘 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자, 원래 이 귀는요 이 돌을 공격하고 싶을 땐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거꾸로 흙이 왔을 때 얘가 혼자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쪽 진영 때문에. 그래서 백이 오른쪽을 둔 거면 그러면 거꾸로 흙이 좌하기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돌도 안정하려고 이렇게 벌리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서로 걸쳐놓고 두게 되면은 한쪽 벌림이 벌린 겸 협공 뭐 이런 게 연속이 계속 전판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수도 이한 점에 대한 공격 겸 여기서부터 벌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 흙이 좀 좋다는 거예요. 출발이. 왜냐하면 흙이 선착기호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싸우는 게 일반적으로 안 좋은데 신진서보다는 뭐 어떻게 둬도 한 판의 바둑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요수는 원래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받으면 커 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활용당할 게 있어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두니까 원성진 구단이 붙였거든요. 여기 좀 뒷맛이 있다. 여기 쳐들어가는 뒷맛 같은 게 있다 하고 여기다 붙인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여기 붙였습니다. 자, 여기 젖히고 여기 뒀을 때 보통은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게 이런 돌이 없다면 이렇게 진행되면 흙이 좋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요 빵따냄을 하고 단수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요쪽 실리가 이 세력보다 좋다라고 되어요. 보통은.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요 하변의 진영이 아주 이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아두는 게 나았어요. 그러면 여기 늘고 그다음에 뭐 뛰던지 이런 식으로 두는 게더 나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실전이 흙이 뭐 망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한 판의 바둑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끊는 게더 나았어요. 원성진 구단은 여기 쳐들어가는 게 나름 득이다. 먼저 쳐들어가서 요 젖혀놓는 게 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별로 득이 없어요. 왜냐면 손을 결국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쪽을 먼저 둘수 있기 때문에 요 교환이 별로 득이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 나오고 여기는 절대점이에요. 하변 백세력이 커가는 거와 우변 흑세력을 키우는 거를 경계선이기 때문에 대세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붙여서 이 돌의 근거를 노리는 건데 이때 요거는 하나 해놓고 붙이는 게 좋아요. 굳이 이거를 원성진 구단이 안 하는 거는 나중에 젖혀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뒷맛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럴 찬스가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찬스를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하고 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했을 때 여기를 안 하고 뒀잖아요. 그럼 백이 거꾸로 요한 점을 잡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안 했으니까. 상대가 안 했으니까 요한 점을 탁 잡아버리면 백이 좋은 건데, 그걸 안 하고 이게 나간 수가 별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뚫고 나가면 백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이 백돌들이 미생이라서 여길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크게 골로 갑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데 붙인다든가 이렇게 두면 요돌이 굴 데가 없어요. 이거를 이쪽을 도망가면 이게 축입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잡으면 쾅 막혀서 죽어요. 여기 도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못 두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실전 이렇게 늘어서 이거 교환을 했는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길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서 이걸 끊으면 요 넉점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버리고 뭐 이쪽을 어디를 둔다. 뭐 실전처럼. 그러면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백이 미생인 거죠. 아까는 이렇게 두는 게, 그러니까 요거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두는 게뭐 좋은 수가 됐지만 지금 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하니? 그러고서 이거 한점 잡아버리면 이 백돌만 붕 뜹니다. 이거는 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끊으면 백은 이 돌을 못 버립니다. 움직여서 살려야 돼요. 그럼 늘고 여기를 둘때 여기 이선으로 침투하는 수가 강력해요. 이걸 이어주면 이런 데 붙인다든가 하면 이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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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백돌이 세 군데로 돌이 찢어져 갖고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아무리 신진서 구단이라도 세 개를 다 살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로 못 입고요. 여길 두면 이렇게 해서 일단 연결하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요한 점이 굉장히 커요. 밑에 실리를 다 뺏긴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두면 이쪽도 또 위험하고 여기서 이제 이쪽을 둬서 요 흙돌 견제 겸이 백돌 견제 겸 이런 거 하는 게 좋은데 요거 하나 두고 이걸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이 돌을 살리면서 이 돌이 움직여 나오면 결국은 백돌이 양쪽으로 찢어져 있어 갖고 좀 흙이 좀더 좋은 바둑이 돼요. 뭐 아주 끝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흙이 약간 유리한 정도, 승률 한 65%. 그 정도로 조금 유리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여길 뒀거든요. 여기서 백이냐 이렇게 두면 돼요. 요 자리가 급소입니다. 이걸 두면 다음에 있는 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 어딜 지켜야 되는 건데 이한 점을 잡은 것도 신진서보다 약간의 실수예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았을 때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있는 건 이거 한점 얻어맞고 이쪽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백이 억울하죠. 그럼 이게 억울하다. 그럼 이 단수를 칠때 이걸 따야 되는데 요걸 단수 쳐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여기를 찝으면 결국 이거 단수 치고 여기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튼튼해졌죠? 흙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여기 철부 다 이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급소를 한번 갈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여길 쳐들어오면 역시 못 있습니다. 이거 이었다간 갈라져갖고 곤란해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실리를 딱 챙기면은, 다시 이거는 흙이 한 60, 한 5, 6%, 두집 이상 좋은 바둑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흙이 좀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백이 여기 한점 잡은 거는 실수예요. 요 자리를 맞게 되면. 근데 문제는, 신진서 구단이 실수했지만 원상진 구단이 응징을 못하고 그냥 단술쳐서 이렇게 교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도로 무기죠. 예. 신세계의 유명한 대사 있죠. 아 이렇게 되면 나가리인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흙이 여기를 나가 끊었더니 이제는 이쪽의 흙돌이 여기까지 머리를 내밀었으니까 백이 아낌없이 버립니다. 이 넉점 10집밖에 안 돼요. 그 아낌없이 버리고 선수를 잡아서 우변에 뒀는데 원래 정수는 한이 정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흙도 이제 귀를 지키고 이렇게 두는 건데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고 신진서 보다는 강하게 붙여간 거거든요. 그러면 흙도 원래 젖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흙천지니까 흙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여기 젖히면 꽉 맞고. 근데 이거를 늘어줬어요. 그러면 백은 젖혀야 되는 거예요. 백도 젖혀야 되는 겁니다. 끊는 거는 끊는 건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치받았을 때 비상각을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젖히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다든가 하는 게더 좋아요. 실전은 흙이 실수로 늘어졌더니 백도 실수로 같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흙이 괜찮아지고 여기서도 이거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밀고 날일자를 뒀잖아요. 그럼 나가서
좀 무식한 척. 나 바둑 잘못 둬요. 그러고서 탁 주점을 끊어 먹으면 이게, 흑이 좋은 거예요. 이거 다시 한66% 정도 승률이 나옵니다. 거의 두집 가까이 흑이 유리해요. 주점을 먹으면. 다음에 백은 여기 붙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집으로 짭짤하게 챙겨놓고, 그리고도 이 돈은 곤마니까 흑이 좋죠. 근데 실전은 여길 급소를 둬서 이어가라 라고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백도 탄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이렇게 두는 게좀더 좋았어요. 한 칸으로 뛰는 걸 보고, 아, 오늘 신진서 구단이 컨디션이 확실히 조금 별로구나. 피곤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평소답지 않게 신진서 구단이 약간 느슨하게 두고 있어요. 잦은 실수가 많습니다. 원래 신진서 구단은 물론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인공지능만큼은 못 두지만, 그래도 이런 자잘한 실수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초반에 좀 잦은 실수가 좀 잦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성진 구단이 정확하게 응징을 못해도 조금씩 응징하면서 지금 흑이 앞서 있어요. 여기 들어갈 때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서는 흑이 확실히 좋은데, 요 수가 좀 느슨해요. 요거로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얘를 살려야 됩니다. 얘를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게 살아나가면 이렇게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뛰어나오면 그때 뛰어서 살려나와야 조금 여기 얇은 거를 노리면서 흑이 뭔가를 더할수 있고, 이 백대마가 다섯 점이 못 살아있다는 걸좀 응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고 살겠다고 두는 건데, 끊을 때뭐 이렇게만 둬도 좀 여기 나오는 거랑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실리를 벌면서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못하고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두니까 이거를 젖혔거든요. 사실 원래 백은 여기 뛰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젖혀놓고 이것까지 치던가 말던가 이건 할수 있지만 그리고 두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백이 안 했다고 원성진 구단이 역으로 젖혔는데 이걸 두니까 요 한점이 거의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잡혔을 때에도 이걸 바로 죽이지 말고 좀 길게 보고 공격을 하는 게 좋아요. 뒷맛이 좀 아직 있으니까. 이런 거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섣불리 나와서 끊거나 할수 없습니다. 그럼 뒤로 후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 점점 강화되면 이 돌이 무섭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강을 하는데, 이때 근거를 뺏으면 연결을 해야 돼요.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런 거할 때, 뭐 연결하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면 백이 아직은 좀 불리해요. 흑이 좀 좋습니다. 아직도 승률 6대 4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좀, 만약에 이제 108로 이런 데를 붙여 살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선수를 좀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좀 크게 활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더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겁나서 이렇게 살면, 이쪽을 두거나 여기를 둬서 여기 큰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이 좋은 건데, 실전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둬서 죽여버렸어요. 너무 크게 죽였습니다. 여기다 아주 폭넓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바둑이 이제 5대5가 됐어요. 그렇다고 당장 불리한 건 아니고, 지금도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이래서 얘를 공격해야 돼요. 지금 이 백돌을 공격 못하면 집은 현재 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백이 집이 많기 때문에 흑은 얘를 공격해야 바둑을 5대5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건데, 원성진 구단은 신지서 구단이 팀 동료라서 그런 건지, 싸움을 잘한다는 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편안하게 둬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삭감 쪽으로 가서 이제 집으로 맞춰서 이기겠다 하는 건데, 이게 좀 잘못된 작전이에요. 이렇게 느슨하게 공격하면 공격이 안 되죠. 여기 씌웠더니 한 칸씩 뛰어서 여길 두고, 여길 차단했더니 또 여길 두고, 이러면서 서서히 살아가는 모양이 잡혀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음에 이렇게 뒀는데, 이건 좀 심한 공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격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너무 사는 모양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패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불리하지만 여기다 두고 이 근거를 없애고 공격을 해야, 이게 근거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집도 짓는 거잖아요. 여기 놓고 살자고 할때 이런 데푹 들어가도 함부로 씌워서 잡으러 오는 걸 못합니다. 이 위쪽이 건드려지면 이상해질 수 있어서. 그러면 요거 하나는 둘수 있는데 여기 두고 이거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막 잡으러 오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못 잡아요, 요 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백이 굉장히 겁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5대5의 승부예요. 백이 약간 좋다고 해서 거의 5대5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실전은 이렇게 두는 바람에 백이 너무 깔끔하게 살아요. 딱 붙이는 순간에 백의 승률이 70%대로 뜁니다. 5대5가
대개 승률이 70%가 된 거예요. 그리고 늦추고 여기 밀고 두고 입구자 두니까 거의 살아있는 모습처럼 돼가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지금은 이제 물러났죠. 아직 몰라 여기 미생인 게 약간은 있어서 그리고 여기 빠진 수가 최후의 패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아서 이 자체로 사는 모양이 거의 됐어요. 지금 이렇게 둬도 지금 이런 딴 데 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만 둬도 살아있잖아요.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이거 둬도 이렇게 둬봐야 여길 두면은 자체로 사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1로 두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실패인 거죠. 그래서 흑은 마지막으로 뭘 해보려면 젖혀 이어야 돼요. 요거 하고 뭐 이것도 하나 끊어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젖혀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집밖에 없으니까 백은 중앙에서 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붙여갖고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건너붙여서 이 한 점을 끊어먹자고 하면서 이 대마를 노리는 식으로 싸움을 걸어가면 흑이 불리해도 좀 긴 바둑, 승률도 좀 있는 거죠. 집으로 한 두 집 반 정도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전은 여기를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는 이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래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한 7집이었다.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백이 좋다. 그렇게 인공지능은 얘기해요. 반면으로도. 근데 여기서부터 신진서 우단이 진짜 완벽하게 철수를 합니다. 안 싸워져요. 도통 싸워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유 내가 왜 싸워. 내가 지금 많이 유리한데 왜 싸워. 안 싸워. 이러고서 철군해요. 철군. 이런 거 다 여기도 여기도 다 당해준 거거든요. 당하면서 집체가 좀 줄어요. 아까 7지 우세했던 게 전혀 그 싸워주지 않고 이렇게 후퇴만 하니까 5집, 4집, 3집 점점 집체가 줄어듭니다. 자 여기에서 다 받아주고 이렇게 선수로 해서 확실하게 살았다는 게 이제는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된 다음에 안전하게 두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둘 필요도 없는 건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두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이겼는데 뭐 만방으로 이기면 뭐 두 판 이긴 거를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5대 5잖아요. 다 한 판 이기잖아요. 반집이기나 만방이기나 똑같으니까 아 신진서 부단이 안해 싸웁니다. 지금 한 3집 반 정도 지금 이겨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양보를 해서 나중에 이런 것도 또 양보한 거거든요. 2집 반으로 줄어들고 끝내기에서 또 더 양보를 계속해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뭐 많이 이길 필요 있냐.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미세해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런 거 빠진 게 한 집 손해예요. 여기 뭐 반집짜리잖아요. 그냥 젖혀도 되죠. 여기 더 큰데. 이렇게 하고선 두는 게 더 나을 텐데 뭐 하여간 이겼다고 생각하고 양보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두고 이제 개괄을 했더니 예, 신진서 구단이 한 집 반을 이겼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제 8강에 진입했거든요. 근데 8강은 랭킹 1, 2, 3, 4위와 요번에 이긴 4명이 그 대결을 하는 건데 랭킹 1, 2, 3, 4위 기사가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누구로 상대가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올라오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 강한 선수들만 올라와요. 약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 TWTV의 8강전, 8강에서 4강 올라가는 바둑도 굉장히 재밌는 빅카드들로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올해 세계 대회에서는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잖아요. 그 농심 신라면배 올해 상반기에 5연승 그리고 출란배 우승, 응시배 결승 진출. 하질 않으니까 우승을 못하는 거지 하면 우승일 것 같거든요. 삼성화재배는 준우승했지만 LG배도 결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 구단이 그 실질적인 공식 세계대회에서는 올해 확실한 1위자라고 증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비공식 대회인 온라인 대회, 인터넷 대회에서도 하나쯤은 우승하면 어떤가. 그래서 올해 하는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 TWTV의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TWTV의 대회가 작년에는 우승 상금이 70만 인민폐였어요. 그래서 작년 돈으로는 환율 때문에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환율이 좀 더 올라갔고 더 많아지나 올해도 70만이면 거의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환율 때문에 1천만 원이 더 올라간 느낌인데 텐센트가 회사가 좀 어려웠는지 상금을 10만 위안 깎았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우승 상금이 60만 위안인데 이게 올해 그 지금 환율 현재 환율로만 딱 비교하면은 1억 1,140만 원쯤 돼요. 1억 1,140만 원. 그래도 이게 공제가 없잖아요. 비공식 대회는 한국 기원이든 중국 기원이든 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출란배 우승하고 실질적인 본인 수령 금액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은가. 그럼 세계대회 하나 또 하나 우승하는 느낌이거든요. 신진서 구단
우리 한번 또 TWTV에도 챙겨보자고요. 돈 1억 1천만 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거 착 챙겨보자고요. 신진성장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